실제로 또 그런 일이 있어요. 진짜요?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하면은 또 이 식도에 캡슐약이 붙어서 문제가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는요, 최소한 물을 한 어느 정도 같이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보통 뭐 한 컵 반, 한 컵 반. 먹고 싶은 만큼 먹어. 정확히 알고 계세요. 보통 우리가 요즘에 물 생수병 작은 게 한 500cc 정도 되잖아요. 최소한 그거 반 정도는 드셔야 돼요. 배가 불러서 못 마셔요. 최소한이요, 최소한. 와, 250. 그러니까 250cc 이상의 물을 같이 섭취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. 네, 그렇게 물을 잘 섭취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식도가 촉촉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. 자, 지금 보시는 이 빨대는요. 우리 식도,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구강에서부터 이 위까지는 50cm 정도 되는데요. 딱 여기 정도 길이. 네. 요 안의 길이가 한 25cm 정도 되거든요. 거의 그거랑 똑같이 만든 길이라고 보면 돼요. 근데 물도 안 마신, 잘 제대로 안 마신 상태에서 우리가 알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? 한번 보세요. 자, 꿀떡. 그런데 이게 안 돼요. 내려가도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겠죠.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서 걸려버리면은 큰일 나는구나. 큰일 나는 거죠, 이렇게. 그럼 그게 기도가 막혔다 그러는 건가요? 아니, 전 식도예요. 식도. 그건 식도죠. 네. 기도는 숨 쉬는데. 식도가 이렇게 막혀버리면. 그거를 말해. 네.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서 붙으면. 아니,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.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? 식도에 뭐 구멍이라도 나요? 야. 이걸 그냥 놔뒀을 때는 진짜 여기 접착처럼 붙을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내시경적으로 제거가 필요할 수 있어요. 그걸 모르고 계속 이걸 놔두면 이 안에서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.